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복합연비 8.9, 도심연비 7.8, 고속도로연비 10.8, 9인승 가솔린 연비, 복합연비 9.1, 도심연비 8.0, 고속도로연비 10.9. 앞뒤로 한번 힘있으면 해봐. 아, 그게 앞뒤가 아니지. 여기 있잖아, 레바가. 해보라고. 이거 지금. 아, 신차가 왜 그래? 아니, 안 물린 게. 얘들이 잘못 조립. 그, 저기를 잘못 한 거. 어, 오투하라고. 벌써 오자마자 하자가 생기면 어떡해. 신차 검수 시에, 시트 상황. 가서 한번 해봐봐. 얼굴 안 나오니까. 땡겨봐봐. 아, 좌우는 돼. 근데 앞뒤가 안 움직여. 이거 뭔 경우냐고. 아, 이게 왜 안 들리는데요? 아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차량이 입고가 돼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네요. 자, 우선 외관은 전면부는 7인승 리무진과 9인승 차량 동일하게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면부에는 디자인 그리고 휠 타이어 동일합니다. 전혀 앞에서는 7인승 9인승 구분할 수가 없고요. 자, 후면으로 가보면은, 자, 후면의 차이는 3세대와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카니발 신형 로고,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리무진 필기체인가요? 글씨가 보이고, 9인승에는 좌측에 카니발 로고, 우측에는 아무런 이니셜이 없다. 요 차이, 나머지 외관은 전체 다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내인데요. 실내 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은 7인승 모델은 2, 2, 3,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특히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에 적용되는 무중력 시트, 문제는 전후 좌우 이동이 수동, 그리고 시트 포지션 레바, 전동 포지션 레바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아, 홀드 기능, 즉 원터치로 메모리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터치로 메모리 기능할 경우에는 시트가 좌우 이동이 안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는 거. 왜냐? 뒷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의 시트 포지션을 바깥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지난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가 너무 좁아서 조작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이 조작 버튼이 측면 쪽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영상 담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인승과 9인승 시트 포지션 그리고 구입 여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인승은 나름 출고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요. 우선 오늘은 7인승과 9인승 시트 착좌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은 마찬가지로 9인승과 7인승 리무진 모두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 2열의 7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중력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를 안쪽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시트가 무중력 상태로 방석은 올라가고 등판은 뒤로 꺼지는 그런 상황. 만일 시트를 뒤로 더 뺐을 경우에는 3열의 승차자가 무릎을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는 별도로 이렇게 앞쪽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당겨주면은 이런 포지션, 즉 사람이 어떤 무중력 상태의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독립 자체, 시트 자체 안전벨트가 7인승에는 장착되어 있고 9인승은 옆쪽에서 나온다는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제가 우려했던 바로 어떤 그 3열에 승차를 할 수 없는 공간, 만약에 3열에 승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드 버튼을 작동시켰을 경우, 즉 메모리 버튼을 작동시켰을 경우에는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의 3열의 착좌감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충분하고
7인승으로서의 어떤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뒤로 넘어가는 각도가 한계가 있다라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고요. 아무튼 2, 2, 3 7인승의 시트 포지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무중력 상태일 경우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세대 아트원에서 판매했던 전동 시트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거 그 비교 대상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출고를 했는데 제가 발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좌우 이동은 되는데 좌우 이동할 때도 초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전후 이동이 지금 시트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새 차인데 이런 검수를 잘 못했나 봅니다. 검수를 이렇게 제대로 좀 검수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절대로 전후 이동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빠진 듯 합니다. 어쨌든 뒤로 이동 시에는 3열에는 승차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것을 7인승 한 번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9인승인데요. 9인승은 2, 2, 2, 3 구조의 시트인데요. 역시 대부분 9인승이 9명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6인 승차 시에는 7인승과 비교했을 때 어떤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로 들어간 통로 9인승은 좌우 이동하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9인승의 장점은 7인승과 달리 3열 시트가 이렇게 거의 170도까지 누워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승차 시에는 승차 공간은 2열을 아무리 뒤로 밀어도 충분한 승차 공간이 나온다는 것. 즉 6명이 승차하기에는 7인승보다는 9인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9인승 타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열 시트를 좌우 이동 그리고 통합 내를 통해서 뒤에까지 즉 이턱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뒤로 빼주고 3인승을 탈거하고 4열에 있는 싱킹 시트를 이용해서 시트 레일로 작업했던 3세대 아마 동일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9인승과 7인승 2열 포지션 한번 살펴봤고요. 자, 후석 싱킹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9인승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 2, 2 그 다음에 싱킹 공간 3인승이 있는데 때로는 9명이 승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불편하고 대부분 이렇게 6인승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3열 시트가 뒤로 이렇게 뉘어질 수 있다는 게 7인승 6대4 싱킹 분할 시트와 구분되는 시트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3열. 7인승 리무진 시트는 현재 등판이 뒤로 다 완전히 뉘어진 상태. 뉘어진 상태고 헤드레스트는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착좌감은 2열에 릴렉스 시트 포지션을 했을 경우에는 3열에 승차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다만 2, 2, 3 7인승의 승차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트렁크 요건도 나쁘지 않다. 자, 7인승 리무진 차량 아트원으로 탁송된 상태고요. 현재 총 주행 거리는 7km. 대부분 탁송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리가 7km, 8km 내이고요. 기아에서 이렇게 주유해준 연비는 166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9인승 가솔린 평균 연비 등을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 담았는데요. 오늘도 7인승 리무진 출시한 기념으로 가솔린의 어떤 정숙성 그리고 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기아는 마찬가지로 다이얼식 방식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평소에 잠겼을 경우는 앞으로 눌러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후진
GR 넣었을 때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후반 카메라가 작동을 하네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표시를 해주겠죠. 자, 볼륨은 줄여주겠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D 드라이브를 놓고요. 한번 이렇게 시운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카니발 9인승의 신화는 아마도 이런 세제 혜택, 기타 버스 전용도로 등에 의해서 9인승 차량의 인기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7인승 리무진을 선택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젤보다는 가솔린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는 뭐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단지 개인, 그냥 가족형 패밀리카로 쓰겠다. 그리고 세제 혜택,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필요 없다. 그냥 7인승으로서 순정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좀 더 정숙한 가솔린을 선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7인승 리무진 가솔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9인승과 7인승의 선택 시 한 번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7인승 리무진, 특히 릴렉스 시트의 어떤 편리함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같은 튜닝 업체에서는 당연히 7인승보다는 9인승을 권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7인승 리무진보다 9인승을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시트 배열이라든가 기타 추가적인 튜닝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리폼할 수 있다는 점을 유튜브에 담습니다. 자, 오늘은 7인승과 9인승 가솔린 차량 두 대 비교했고요. 7인승을 선택할지 9인승을 선택할지 어떤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 9, 11인 그리고 앞으로 출시되는 4인승 리무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